집중 분석 이슈 타임 시간입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슈 관련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입니다. 줄줄이 하락하는 바이오주, 다음 달 반전의 카드 나오나입니다. 제약바이오주 올 들어 부진했습니다. 증시가 탈코로나19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바이오주에서 멀어졌고 신약개발 벤처기업의 임상시험과 관련된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바이오주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그랬던 바이오주가 반전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관련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신규 상장 대어로 꼽히 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곧 증시에 발을 들이고 굵직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글로벌 바이오 학회도 줄줄이 막을 올립니다.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양대 시장은 박스권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열을 가리자면 그래도 좀 코스피 쪽이 양호하다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950선 부근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닥의 부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요. 현재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최근에는 물론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코스피 위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비중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규로 2020년에 들어오시지 않고 그 전부터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코스닥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에서 보여지듯이 대형주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형주라고 한다라면 코스피 중심의 뭐 IT라든지 자동차, 2차전지 이런 것들의 또 대장주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또 개인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코스피 중심의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그런 것들을 또 인정을 하는 게 현재 코스피 중심의 기업들의 실적들이 대폭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봤었던 IT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실적들이 상당히 선방한 실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피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 특히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또 주식을 또 바라보시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또 전체적으로 코스피 쪽으로 시장들이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바이오주들을 보시면 시총 상위주들 쭉 보시면은 올해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20-30% 조정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바이오주들의 약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제약바이오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죠. 우리가 코스피에서는 IT가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비중이 대략 30%가 넘습니다. 거의 코스피에서 삼성그룹주와 맞먹는 그러한 모습들인데요. 현재 지금 바이오가 약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모멘텀이 부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로서 봤을 때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도 현재 부재한 상태이고요. 임상실험에 대한 잇따른 실패 이후에 이런 것을 뚫고 갈 만한 새로운 활력도 현재 조금 부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제약바이오에 선뜻 손이 갈 만한 그러한 요소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를 굳이 투자할 만한 그런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시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사실 뭐 수치 자체는 뭐 전년 대비 성장률이라든지 뭐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뭐 역대 최대라든지 이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적이 부진했다는 반응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런 잘 미묘한 부분들인데요. 물론 시젠은 논외로 치겠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 진단키트에 어마무시한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연속성이 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즌의 실적은 일회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셀트리온을 살펴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실적이 이제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 실적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근데 증권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그 저조한 실적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시장의 예상에 대한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조금 다소 주춤한 실적이 나왔다라는 것이 어제 셀트리온의 하락을 또 얘기하는, 물론 주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셀트리온이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네.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은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뭐 그라는 백신이라든지 셀트리온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다소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다는 것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어제 주가의 하락을 견인하는 그런 요소였고, 대장주가 이렇게 주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현재 코스닥이라든지 거래소에서 3인방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체들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코로나 치료제도 발표하고 나서 좀 실망이 컸었는데 그렇죠. 요즘 들어서 뭐 발표만 하면 실망이 커서 안타깝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7월에 쫙 랠리를 펼쳤던 부분에서 네. 지금 고점 대비 또 반토막이 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이오주의 분위기 반전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또 찾아보도록 할 텐데 네. 일단 다음 달에 대역급의 IPO SK바이오사이언스의 등판 예정돼 있고요. 또 학회 일정들 다음 달에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살아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을 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대역급 IPO가 이루어진다라든지 아니면 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긴 한데요. 근데 최근에 동향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IPO 같은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과연 다른 뭐 제약바이오의 투심을 이끌 만한 요소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코로나19 위탁 생산에 대한 그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들 여러 가지 반영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른 제약바이오로 전이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SK바이오사이언스만의 흥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학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과거처럼 학회가 열리고 학회에 참석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들이 변동성이 지금 주가가 좀 들썩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요즘에는 뭐 IT도 그렇고 뭐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학회에 따라서 움직이는 요소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학회에서 발표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 들어오는 기술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적 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발표되는 것들이 획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개선시킬 만한 그러한 기술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많은 학습 효과를 통해서 투자자분들이 인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벤트들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요소들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현재의 흐름을 조금 반전시킬 정도로의 그렇게 강력한 재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곱씹어봐야 네.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도 학회 내용들은 계속 좀 뉴스 나오면 챙겨봐야 그렇죠. 되겠어요.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예,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는 일단 상장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또 거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은 실적은 기대가 있습니다. 백신 CMO입니다. 아, 서울시도 이제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여당 측에서도 서울을 글로벌 바이오 헬스의 심장으로 키우겠다. 강남 강북의 균형 발전을 네. 강북 쪽에 바이오에 뭐 이런 특구를 만들면서 키우겠다 이런 의지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상당히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죠. 우리가 어차피 고령화 사회이고 제약 바이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명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작이죠.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좀 더 구체적인 실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AI라든지 뭐 다양한 신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서울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토탈 금액이 대략 한 350억 정도.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렇게 큰 금액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네. 쪼개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새로운 모멘텀으로 자리 잡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체크는 분명 필요합니다. 과연 여기에 이제 분명히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수혜를 받는 섹터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가 필요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체적인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라는 것은 인정은 해야죠. 따라서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앞서 언급드렸던 뭐 IPO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런 뉴스들 같이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체크는 분명 필요하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 공약들에서도 서울시가 네. 성장 산업이 없다, 경기도 대비해서 판교나 그렇죠. 이런 지역 대비해서도 예. 없다는 점을 지적 많이 했는데 바이오 쪽이 그러한 산업이 될 수 있을지 좀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 26일 9시부터 백신 접종이 네.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따른 여파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뭐 저도 들어오기 전에 그런 뉴스들을 봤는데 과연 이제 뭐 상징성 있는 어떤 분이 또 맞으실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스케줄대로 맞으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 뭐 정부 당국의 설왕설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백신에 대한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몰고 올 전반적인 증시의 변화가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집단 면역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것들로 제약바이오의 수혜주를 찾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 생산에 대한 수익성 개선 효과는 분명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백신에 대한 치료제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과연 이번에 집단 면역 이번 두 가지 백신이 이제 다 통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잘 이루어져서 정말로 1년을 한 해 동안 고생했던 우리 증시에 있어서도 새로운 모멘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네. 증시에 눌려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여파로 코로나 피해주나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의 네. 투자 심리 개선 가능성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예. 좀 들썩이고 있는 게 의료기기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세운메디칼을 필두로 해서 코로나19에 백신에 이제 들어가는 주사기라든지 관이라든지 이런 기업 특정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 수혜주라고 우리가 굳이 본다라면 의료 기기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보다 먼저 조정을 받은 바이오주입니다. 연말 네. 연초부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두세 달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네. 바이오주의 전략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이제 지수가 조금 조정 국면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새벽 끝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국내 증시의 그러한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약바이오가 먼저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 반등을 모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은 지금은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주식에 대한 보수적인 견제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당분간은 어떠한 이벤트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도 같이 편승해서 올라가겠지라는 과도한 기대도 일단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IPO와 또 백신 개시 위탁 생산에 대한 모멘텀들 정도로 주목을 해주셨네요. 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